예로부터 도박과 내장탕엔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장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내장탕에 손을 대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다짐만 수백 번. 반갑습니다. 인생의 반은 음주로 나머지 반은 내장탕 해장의 삶을 살고 있는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내장탕을 내는 함덕에 위치한 골목 해장국입니다. 이곳은 감사하게도 전에 올린 영상에 댓글로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원정 도박 아니 해장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곳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이곳 해장국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 전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너덜너덜해진 몸뚱아리를 긁고 12시쯤 방문했는데 입구에 대기 중인 손님이 꽤 많아서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배고프고 힘들고 따분한 30분을 보낸 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인기 많은 식당답게 메뉴는 해장국과 내장탕 단 두 개로 제가 제주 최고의 해장국으로 치는 산지 해장국과 같은 메뉴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면 내장부터 공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저는 내장탕을 주문했습니다. 윗반찬이 나오는데 특이하게 상추쌈이 나옵니다. 저는 양념장을 따로 부탁드렸고 국물의 맛을 보면 자극적이지는 않으면서 고기 국물 특유의 구수함과 감칠맛이 상당히 좋았고 무가 들어가서 가슴속까지 시원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일단 국물이 자극적이지는 않은데 맛은 아주 좋아서 마음에 들었고 해장으로 효과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잡내 없이 잘 삶아진 부들부들하고 고소한 내장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산지해장국 내장탕의 폭풍같은 넉넉함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푸짐함은 골목보다는 산지가 한수 위였습니다. 방금 전 상추쌈이 나온다고 언급을 했는데 모든 식당의 밑반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과 자리젓을 넣고 싸서 먹으면 소주 바로 주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해장하러 왔다가 술만 먹고 가지요. 다른 테이블을 봐도 거의 다 술이 있었습니다. 여기 밥도 꽤나 맛있고 특히나 국물이 입에 쩍쩍 붙어서 계속해서 퍼먹다 보니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니 이렇게 따로 국물이 넉넉하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확실히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뜨끈한 국물을 사정없이 넣어줘야 합니다. 배가 출렁거릴 정도로 국물로 해장을 하면서 내장쌈으로 소주를 마셨으니 본격적으로 밥을 말아서 코박고 속을 채워줄 시간입니다. 계속 언급하지만 양념장을 넣고 빨간 국물을 만들어도 아주 자극 적이지 않아서 기분 좋게 속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산지 해장국의 순한 맛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함덕에서 해장은 골목에서 하도록 하고 제주시에서의 해장은 산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주의해서 젓갈의 감칠맛이 워낙 좋아서 쌈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밥에 쓱쓱 비벼 먹어도 입에 척 붙는 마성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젓갈. 상당히 맛있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달라 입맛도 다릅니다. 심지어 저는 엄마와의 입맛과도 다릅니다. 제가 제주도 모든 해장국을 먹어본 건 아니지만 1등은 산지, 2등은 골목으로 기억됩니다. 지금부터 영상은 해장국 든든히 한 그릇 드시고 바로 근처 서우봉 살짝 올라가면 좋기에 올려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